아, 솔바이팜의 김진국 PD입니다. 야, 여기에 참나무 같은데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바로 집 앞인데,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한번 여기 사장님 만나서 물어볼게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야, 이게 참나무죠? 예. 이거 더, 왜 집 앞에 웬 참나무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 이거 이제 올해 3월 달에 종균 접종할 나무가 들어온 거예요. 종균을 접종해요? 예, 예, 예. 어떤 종균이요? 그,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버섯 씨앗을 집어넣는 작업이요. 버섯 씨앗? 예, 예. 아, 이거 그러면은 참나무면은 어떤 버섯을 이렇게. 원목 표고나 표고 버섯이 아, 심어질 거예요. 아, 표고 버섯. 예, 예. 야,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으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종균을 심어서 예. 재배하는 거네요. 그렇죠. 재배 첫 단계. 예, 예.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이제 3월 초쯤 종균 접종을 할 예정이고요. 아, 지금은 그럼. 하우스에 그 4년 된 나무 빼는 네.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아. 빼고 난 다음에 이 나무가 들어가서 하우스 안에서 접종이 이루어지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남아 있는 표고버섯 나무라고 해야 되나? 예. 그게 있는 거예요, 하우스에. 예. 예. 어,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예예. 예. 어, 예. 어떻게 가야 돼요? 이리 따라오세요. 야, 한번 따라가서 보겠습니다. 아, 이게 올해 이게 일일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워야 되는 거군요. 예, 전부 사람 힘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힘들어요. 야, 그러네요. 예. 이야, 어머, 여기 한 동에 이게 나무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1600개가 있어요. 1600개요? 예. 야, 이거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예. 버섯이 별로 없어요. 다 썼나봐요. 예, 예, 이제 생명을 다한 나무들이어가지고. 아, 이게, 어, 여기 거예요. 좀 있네요. 이런데. 예, 예. 버섯이. 예. 그러면 이런 버섯 있잖아요. 예. 이렇게 보니까 하얀 게 다 예. 종균 넣어서 이제 표고버섯이 나온 자리에요. 그렇죠. 아, 이거 한번 하나 따봐도 돼요? 예, 따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따졌네? 예, 예. 아, 이 안에 종균을 씌워서. 통통하죠? 예, 예. 엄청 통통하네요. 예. 그러면은 식감도 엄청 좋아요. 소고기만큼. 야, 그러면 이 나무가 예. 언제 들어와서 몇 년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확을? 아, 이게 4년 전에 들어왔으니까 2019년도에 들은 나무예요. 아, 이게 2019년도 예, 3월에 저 종균 접종했던 나무들이에요. 아, 한번 그러면 2019년도에 한번 들어와서 이맘때 들어와서 예. 여기다 종균을 다 이렇게 하나씩 심으면 예. 거의 5년 동안을 계속 수확만 하는 거예요? 원래 그 평균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퇴목 처리를 했는데 네. 요즘은 기후 그런 게 안 좋아서 그런지 저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 퇴목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럼 이게 종균 한 번 심으면은 그러면 4년에서 5년 동안 계속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습도 조절만 하면? 이게 올해 저기 종균을 넣으면 2023년 3월에 종균을 넣으면 2024년 가을에 24년 그러니까 18개월 만에 그 종균을 넣고 나서 이제 자라게 해서 성숙 종균이 성숙해야 되니까 네네. 안전체가 되면 이제 그때 버섯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년 가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아, 이게 종균 넣으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얘도 여기서 조금 자리를 잡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아, 아니 그러면은 이 많은 나무들이 네. 그러면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게 톱밥용으로 대부분 그 업체가 있어서 가져가는데 톱밥이요? 예, 예. 어... 톱밥은 사용처가 많잖아요. 어, 뭐가 있어요? 다양하게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톱밥이요? 네. 소 그 우사에, 축사에. 아, 그, 깔아주는. 네, 깔아주는 그걸로도 쓰이고, 이게 펠렛 그런 걸로 해서 연료로도 쓰이고, 아. 다양하게 쓰인다고 전 들었어요. 아. 그리고 요즘 시설하우스 그런데, 네네. 그,
산소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데도 나간다고 들었어요. 산소 공급? 예. 그 시설하우스 같은 데 작물을 하는 데 있잖아요. 네. 테이프 대신. 아. 예. 집어넣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이제 파시는 거예요? 그쪽으로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네. 여기 이웃집이 한옥 보일러여서 네. 그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냥요? 예, 예. 오, 우와, 왜 파시지? 아, 평소 때 그 저분들 신세도 많이 주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걸로 그냥 보답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리고 저기에서 지금 이렇게 한창 작업 중이신. 예, 예. 저기서 이제 갖고 가서 이제 집에 화목 난로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이야, 쓰임새가 많네요, 이게. 그렇죠. 어, 그러면 저거를 3월 초에 이제 다시 다 들여놓고 네. 이게 16,000개라고 그랬나요? 1,600개. 아, 1,600개. 네. 한동 하우스에 들어가는 게 1,600개. 네. 네. 가격은 얼마나요? 저게 나무 1,600개. 나무 한 토막에 6,000원에 들어왔어요. 비싸네요. 비싸요. 그런데 비싸기도 한데 구입하기도 만만치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올해 나무를 준비를 못한 농가는 접종도 못할 경우 그렇죠. 발생하게 생겼어요. 아, 저거는 그러면 어디서 사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전 작업하시는 목재상한테 부탁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아, 아, 저 구입하기도 힘든 거군요. 네. 갈수록 저 나무 자체 구하는 게 쉽지 않게 생겼어요. 아, 왜 나무가 많이 없어서요? 그런 것도 있고 허가 내는데 조건도 좀 까다롭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아, 저는 다 국내산이고요? 그렇죠. 여기 청양 가까운 데서 청양군 아. 저희 집하고 가까운 산에서 빚은 게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아, 이 표고버섯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아, 제가 그러면은 네. 나중에 여기 그 저거 들어오고 종균 배양이라고 하나? 네, 접종. 종균 접종? 네. 어, 그때 와서 좀 어떻게 하는지 좀 네. 가르쳐 줄 수 있으세요? 네, 그때 작업할 때 오시면 가르쳐 드리죠. 감사합니다. 네.